예를 들어 아테네에서는 매년 못생긴 남녀가 희생양으로 선택된다. 특히 못생긴 남자는 무화과 나무까지 보리수프와 치즈로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까지로 음경을 7번 맞고 마을 밖으로 쫓겨났다. 엥? 민주주의의 시초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못생겨서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저 못생겼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어 마을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 슬픈 희생양이 된 사람은 바로 파르마코스예요. 파르마코스는 그리스어로 약이라는 뜻과 독이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약이 되고 지나치게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외에도 희생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히 파르마코스는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 사용되던 특정한 종교의식으로 인간 희생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희생양 파르마코스를 도대체 어떻게 뽑았을까요? 파르마코스는 때때로 대중투표를 통해 뽑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다면 파르마코스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진짜 못생겼다고 사람을 마을 밖으로 쫓아낸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못생겼다는 의미는 네 얼굴 진짜 못생겼어 예, 못생겼다는 의미보다 좀 더 포괄적이에요. 추하다는 게 어디 맥락에 쓰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제가 추론해보기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탁월하지 못해갖고 자기를 제대로 못 발휘하거나 올바로 반응하지 못해서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잘 인지 못하는 사람은 즉 인간이 지닌 신체적, 이성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못생겼다는 말인 거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도 못생김의 범주에 속합니다. 못생겼다기보단 추한 거에 가까워요. 하지만 못생긴 사람만 파르마코스로 뽑힌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회는 노예를 파르마코스로 한 사회도 있었고요. 범죄자를 파르마코스로 삼는 지역도 있고요. 마살리아 같은 데는 또 가난한 사람이 자원해서 파르마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말해 파르마코스는 추하다는 이유로 처벌한 게 아니라 일종의 희생자 역할을 기능한 셈입니다. 카타르시아라는 정화작용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그리스는 자연재해와 역병, 기근 등 각종 재해를 해소할 방법을 몰랐어요. 따라서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테베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이디푸스가 죄를 지어서 역병이 돈다고 하거든요. 신탁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뾰족한 브러치로 자신의 눈을 찔러 시력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원인을 모를 때 희생양 제도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평론가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이를 두고 초석적 살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초석적 살해는 위기에 빠진 집단을 구하고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무고하고 연약한 희생양을 택해서 집단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 파르마코스는 폴리스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터키의 일부인 콜로폰에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매년 추한 남녀를 대변하는 인물을 뽑아 무화과 보리수프, 치즈를 마구 먹여 영광을 베푼 뒤 마을에서 내쫓았어요. 남자는 무려 음경을 7번이나 맞았고요. 압데라에서는 불쌍한 악마를 사서 잘 먹인 후에 지정된 날 도시 성벽 밖으로 끌고 나와 돌을 던지며 국경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파르마코스에게 무화과 나무로 만든 화관을 씌웠죠. 그리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여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타르겔리아라는 축제에서 축제 첫날 파르마코스를 추방하며 마을의 새 출발을 도모했어요. 아니 근데 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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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화과가 등장하는데 대체 왜 무화과가 등장하는 걸까요? 인류가 가장 먼저 경작한 식물 중에 하나인 무화과는 통상적으로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칸트가 쓴 프롤레고메나라는 책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무화과 나뭇가지로 파르마코스를 때리는 이유는 악한 걸 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거는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통상적으로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씨앗이 많기 때문이래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신화에서의 상징은 항상 다산풍류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서 역병이 사라지고 가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시 풍요로운 사회가 되돌아다니는 거죠. 만약에 무화과 나무를 썼다 한다면 이게 상징적으로는 그 의미가 가장 강하거든요. 다시 말해 무화과를 사용한 건 정화든 다산이든 풍요든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된 겁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파르마코스는 단순히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희생양을 말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당시엔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나눠본 파르마코스,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까지 지브러리의 지브리였습니다.